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해물 된장찌개고요. 그리고 반찬은 김치 무생채, 요거는 달래 김무침이고요. 계란후라이랑 요거는 김입니다. 김 이렇게 준비했고요. 먹을까요? 일단은 요게 메인이니까 조개랑 감자 이런 거 들어갔습니다. 홍합도 있네요. 일단은 해물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요거는 자, 요거 네온비님. 자, 오, 제대로 해물 맛 나는데요. 국물에서, 오, 이 해물의 깊은 맛. 아, 별미구만. 해물 넣으니까 또. 나 감자 뜨겁다. 감자 뜨거워요. 김하고. 밥불 떨어졌다. 승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봄 내음이 물씬 풍겨서 된장찌개랑. 킹사모님, 괜찮으세요? 대구신데.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데, 이거. 괜찮으신지. 달래랑. 달래 김무침하고. 어우, 이거 맛있다. 잠자리님 감사합니다. 역시 한식이 최고야. 너무 맛있어요. 또 제가 큰 새우 하나 넣었거든요. 이거 짜잔. 새우 이제 머리까지 먹을까요? 짜잔.
아, 맞다. 아, 이상록님 맞습니다. 아, 예, 김성우님. 안전한 퇴근이 최고죠. 특히 대구 분이신데. 아, 무슨 사연이요? 아, 이상형 방금 같이 한밥 맞습니다. 요리하기 전? 요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딱 밥이 완성된. 된장찌개의 구수한 맛이 너무 좋은데요? 얼큰 짭조름 뭐 짭조름 어뭐 이런 한식류 좋아하고요. 제일 좋아하는 건뭐 삼겹살 구워 먹는 거 그게 제일 맛있는 거안 질리는 것 같아. 삼겹살은 떡볶이하고. 삼겹살만큼 좋아하는 게 떡볶이. 둘 다. 쌀떡, 밀떡이 장단점이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둘다 맛있어요. 아, 킹사무님 이사를 하시는구나. 아, 그래요. 이사하실 때 특히 조심하시고. 이 시국에 이사라니. 그것도 대구에서. 아, 너무 맛있다. 이거 그냥 밥하고 요거 두 개만 먹어도 한 그릇 뚝딱인데 진짜로.
이렇게 또 제가 좋아하는 김도 있고. 아, 행복합니다. 아, 그러게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진짜가. 태어나서 막 하루에 막 세네 번씩 재난 문자 온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1년에 재난 문자 한번 받을까 말까인데, 그죠? 보통 오늘도 막 계속 삐릭삐릭 울려가지고. 아, 그래요? 서울은 이제 좀 퍼지기 시작해서 그런지 막 하루에 막 3개, 4개 오던데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이제 나오는 게 약간 좀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확진자 자체가 늘어난 건 팩트니까. 홍사공님은 어떻게 마스크는 잘 있는지 있으신지. 그죠? 자진해서 막 파견 나가서 막 그런 분들. 맛있다. 아, 하여간 진짜 그 백신이 나와야지 끝났거든요. 백신 나와야. 아, 일 자체가. 그 직장에 원래 이렇게 많이 이제 비축을 해 두셨겠네요, 그죠? 이 일이 생기기 전에 이미 직장에서. 저는 저도 코로나 전에 미세먼지 때 이제 아버지가 한 박스를 사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주셨는데 한 박스를. 그거 떨어지면은 그냥 방독면을 쓰라. 방독면 더 싸요.
마스크는 진짜 필요하신 분들 쓰라 하고 의료진 뭐 이런 분들. 초기에 당연히. 방독면은 사놓으면은 그 필터만 갈아쓰면 되는 거라서요. 필터는 뭐 얼마 안 하니까는. 그래서 필터도 좀 오래 가잖아요. 왜냐면은 뭐 제가 뭐 이렇게 분진이 많고 뭐 그런 데서 뭐 작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잠깐 밖에 나갈 때 쓸 거라. 그냥 더 안전하고 간지도 챙기는 방통면 쓰려고. 이탈리아 쪽은 장난 아니던데요, 보니까. 전 세계로 그냥.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지만은, 그거보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걱정되는 거는, 외국인들이 볼 때는, 뭐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다 그냥 동양인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계신, 한국인분들, 중국인으로 오인받아서 막, 이렇게 막, 안 좋은 일 당하실까봐 그것도 좀 걱정되고. 안 그래도 아시아 그 사람들한테 좀 슬슬 당하고 있죠. 막 뉴스 보면은. 동양인 지나가면 막 코로나 막 이런다고. 여기다 그냥 밥 말아 먹어도 되겠어. 너무 맛있어. 보리밥에 나물 넣고 이거 이렇게 좀 부어갖고 막 비벼 먹어도 너무 맛있게 먹습니다. 네, 먹방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먹었네요. 역시 한식이 최고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